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용눈이 오름에 왔어요. 가는 도중 말목장이 있어 말에게 먹이를 먹여봅니다. 그냥풀도 잘 먹네요. 용눈이 오름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사유지인데도 입장료도 없고 길 정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멀리 말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제주에는 368개의 오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름의 왕국이라고 한답니다. 대개 용눈이 오름은 일출을 보기 위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에서 성산 일출봉과 함께 보이는 일출이 멋진 곳이지요. 저는 장마 때라 오후 늦게 올랐습니다. 용눈이 오름은 오르는 길이 경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오르기 쉽습니다. 오르는 길에 야자 매트가 깔려 푹신하고 좋습니다. 주변에 다른 오름도 많이 있어요. 시간은 어느 곳이라도 같이 흐를 텐데 제주의 시간은 왜 이리 빠를까요?
먼 훗날의 이 시간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약 20분 정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거 뭐 트레킹이 아니고 산책입니다. 멀리 성산 일출봉과 우도 제주 바다가 아른거리네요. 건너편 언덕으로 가봅니다. 제주 여행을 하다 보면 홀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눈이 오르면 약 40분 정도면 충분히 산책할 듯 합니다. 트레킹을 가장한 산책이었습니다. 가볍게 오르기 좋은 오름, 행복한 산책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